안녕하세요. 인필트레이션입니다. 오늘은 좀저 자신한테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슬픈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다들 건강하길 바라고 언제나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저는 그 기회가 이번 5월 말에 콤보 브레이커에서 생길 거라고 믿고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놀랍게도 한국 시간 기준으로 2022년 오늘이죠. 5월 20일 아침 9시에 에보로부터 이메일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이메일의 내용인즉슨 에보가 검토를 수행한 결과 대회 참가에 필요한 저의 행동 강령이 충족되지 않아서 저의 참가 신청을 거부하고 환불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에 놀란 저는 제가 대체 어떤 행동 강령을 어겼는지 알고 싶었지만 에보 측은 딱히 세부적인 설명은 없었고 자신들의 행동 강령이 적힌 곳을 안내하는 링크 하나만을 함께 첨부해서 보냈을 뿐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6분 후, 이번에는 콤보브레이커 측으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에보에서 보낸 것과 같이 저의 참가를 거부하겠다는 것이었죠. 여기 또한 역시나 참가 거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제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참가한 에보는 3년 전인 2019년이었으며, 그때 앞으로에 대해 참가하는 데 있어서 참가 거부가 될 만한 잘못은 전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콤보브레이커는 4년 전인 2018년이 처음이자 마지막 참가였으며, 그때 또한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보와 콤보브레이커 측 모두가 저의 참가 불가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대지 못한 것이겠죠. 이에 덧붙여 작년 7월 1일에는 펜5에서 주최했던 온라인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 토너먼트에 참가 신청을 했었지만, 이 또한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참가 신청을 거부당했던 일이 있었으며, 참가 거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답장을 보냈음에도, 펜5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었습니다. 2년 전인 2020년에는 한국의 코오의 스튜디오에서 열렸던 스트리트 파이터 5와 그랑블루 판타지 버서스의 초청 토너먼트에서 제가 초청되지 못했던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의문 정도만 가지고 있었으나, 추후에 코오의 스튜디오 측의 사람으로부터 우리들의 스폰서인 히트박스가 이 대회에 너를 참가시키지 말라는 조건을 걸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유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에겐 아무런 대화 시도도 없이 참가를 막기만 한 것은 저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이 사건을 지켜만 본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게 될지는 뻔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저는 매우 당황스럽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서로와 대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일들에 대해 서로 얼굴을 붉히며 공격하기보다는 대화로 풀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위의 이메일에서 저의 참가 거부에 결정에 찬성했다고 언급된 CEO, ECT, ICFC, 에보, 콤보브레이커 측은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야 할 것이며, 제가 받은 금전적, 심적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피해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과를 하고 저의 참가 거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건강한 FGC를 만들고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내용을 많은 곳에 퍼뜨려 주시고 지원을 보내주시길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FGC의 긍정적인 면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